사롬사롬 검소 목사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차를 2시간 몰고 이렇게 찾아오신 레베카 리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권사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작전실 특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아이디 레베카 리 기억하시죠? 원래는 시카고에 계셨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시고 지금 샌디에고에 계시죠, 그죠? 네. 저와 같이 몇 년 기도하셨죠? 3년. 3년. 맞아요. 3년 가까이 기도하셨죠? 네. 시카고에 계신 많은 분들을 깨우셨잖아요. 그죠? 예, 네, 조금 깨웠어요. 이렇게 컴소 TV를 알려줘, 전해주면. 예, 네, 알려줬어요. 많이 알려줬어요.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반응한 분들이 계시죠? 예, 네, 계셨어요.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 네, 계시죠. 오미자 권사님도 계시고, 권순연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언니도 있고 언니. 또 예. 그리고 또 거기 또 사모님도 계셔요. 네. 두 분 사모님도 계시고. 예. 그분들한테 좀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이사 온 샌디에고에 사는 레베카 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작전실 여러분, 특전사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또 커플스 패밀리 또 김명자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전부 커플스 패밀리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그래서 특전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는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가족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이 LA에 많은 분들이 커플스 TV를 시청하고 계셔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애틀랜타에 빨리 오라고 공항 티켓 끊어서 루스 김 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유,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차 몰고 오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목사님 만날 생각에 목사님 또 여기 우리 코플스 특전사들 만날 생각에 반가웠어요. 그래서 잠도 좀 설치고 미리 뭐 2시지만 저는 9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미리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죠. 차, 예. 길 찾는 것도. 예.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레베카 리 권사님 참 미인이시다. 어?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은 몇 두셨어요? 셋이요. 아들 하나, 딸 둘. 아, 그렇구나. 한국말을 좀 서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죠? 예,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대서교를 다 이해는 할 수 없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저기 뭐 자막으로 된 거, 영어 자막으로 된 거를 제가 자주 보내줘요. 아, 그래서 이제 코베스 목사님을 알아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역하는 것도 알고 다 이제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 또 본인들도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커프소 TV 초창기 저희가 회개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임계점 기도, 작전적 기도 할 때 우리 레베카 리 권사님께서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미주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그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제일 처음 첫 등록했고. 맞아요. 미주의 첫 번째 등록이에요. 첫 열매시구나. 아, 첫 열매세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시카고에 카톡으로 통화하면서 서로 또 위로도 주고받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빠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미쳐서 믿는 게 아니다. 뭐 이단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적에가 제일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전화도 카톡도 끊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하도 이거 들으라고 했더니 카톡 끊어버렸어? 끊어버렸어요. 그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사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자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그게 그렇게 싫게 들리나 보죠. 근데 저도 어렴풋이 알던 거를
희미하게 알던 거를 거울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또 성경하고 같이 맞춰서 하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언약 성취가 되는 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믿어지고 또 확신이 들죠. 그렇구나. 이쪽으로 시카고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계기는 뭐 때문에 이사 오셨어요? 우리 딸이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잡이 여기 됐어요. 잡이 거기서 이제 남자를 만났고 지금 결혼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사 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사실은 미국 안에도 이사 온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거 아니죠. 아닌데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큰딸 통해서 아들도 딸도 둘째 딸도 왔다 갔다 하더니 다들 그쪽에 가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가감하게 다 정리하고 이사를 왔어요. 그렇구나. 오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녀 곁이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카고는 추운데 여기는 좀 따뜻하고. 네. 시카고는 춥고 여기는 따뜻해서 기후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네. 기후도 그러니까 좋고. 겨울인데도 여기는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아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나요? 네, 근데 이제 겨울이 그립다 하면 2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또 눈산이 있으니까 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여기가 참 좋은 데 같아요. 환경이. 그럼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해서 왔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네. 이민을.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셨나요? 미국인이셨나요? 우리 남편은 한국 사람이 이제 저를 초청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한국에 살았고 신앙생활은 남편도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이제 영락교회도 좀 다녔고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죠. 장로교회.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예. 네, 서울에서 다 태어났고 자랐고 오리지널 서울 네. 태생이시구나. 네,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미국에 먼저 와가지고 살고 있었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왔었죠. 그랬군요.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네. 먼 길 올라가 얼마나 내가 좀 미안해요. 먼 길 왔어. 이렇게 또 다시 또 밤길 운전해서 갈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제 누님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잖아요. 네, 누님이 이렇게 동생 보러 찾아온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목사님은 아버님 같고 사실은 제 아버님 살아계시다면 저 연세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호플스 특전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고 캘리포니아에 또 뉴멕시코에서 오셨고 목사님 또 축하하러 이렇게 오셨고 또 목사님이 명예 그 박사 그것까지 또 사모님도 받으시고 해서 저는 영광이에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안 본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를 늘 봤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그냥 늘 옆에 가족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기도를 맨날 하고 맨날 봐서 맞아, 그렇지 맞아. 뭐 멀리 안 느껴져요. 굉장히 맞아요. 저는 방송 안에 있는 어제 본분 그냥 만난 것 같아. 방송 안에 있거나 방송 밖에거나 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면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어. 집을 하나 만드셨어. 네,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만나고 또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오겠습니다. 아, 제가 한국 가려고 그랬어요. 계속. 아, 그랬구나.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오시면 네. 애국에서 오시면 저희가 호텔을 준비해드리고 또 오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도 좀 하게끔 하고 5분 저번에 호주에 오셨는데 5분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찾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또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오시면 저희가 호텔과 또 이런 자는 제공해드리면서 환영 뜨겁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레베카 리 권사님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우리 미주 교구의 첫 열매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록한 첫 번째 등록자고 저에게 가장 힘을 주셨던 우리 레베카 리 권사님. 시카고에 계시면 만나기 못할 뻔했는데 이쪽 샌디에고로 이사 오신 바람에 또 만남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또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아유, God bless you.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마워요. 원장님 모시려고 그래. 예. 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네. 샬롬, 샬롬.